목걸이와 블럭의 진한 손맛을 잊지 못해서 오늘 새벽같이 막 출조를 나갑니다. 뭔지 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채비는 6단 카드 채비에 추는 35에서 40%를 사용할 겁니다. 조류에 따라서 제일 아래쪽에는 지금 이렇게 미물새우를 달았고요. 그 위에는 웜을 달았습니다. 웜. 그리고 아직은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청룡이 가장 잘 먹히잖아요. 그래서 청룡을 달고 이렇게 낚시를 시작하다가 해가 밝고 나면 지렁이는 쓰지 않고 모두 이제 민물새우로 그리고 루어를 사용하여 웜을 사용할 겁니다. 웜을 왜 사용하냐면 바늘이 6개니까 새우를 6마리 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웜을 이용해서 좀 간편하게, 그리고 웜하고 민물새우 중에 어디에 더 반응을 잘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명이 밝아오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섬은 사량도입니다. 하늘에 달하고 별하고도 정말 오늘 멋지게 떴네요. 지금 우리는 사량도 옆에 대섬 쪽으로 가고 있고 정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불빛은 수우도입니다. 수우도.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수우, 소우자를 썼어요. 오늘 친구들을 처음으로 제가 꼬드겨가지고 선상을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금 현재 여기가 대섬이고요. 대섬 옆에서 지난주에 제가 첫 캐스팅에 20 넘는 사이즈 4마리를 한꺼번에 줄을 태웠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기대가 큽니다. 또 나와가지고 사량도 끈으로 지금 출전했었거든요. 아, 올라기 어마어마한 놈들이 잡혔습니다. 북바리도 3마리 잡았고요. 쏨뱅이도 사이즈 큰 놈들만. 자, 보실까요? 그러면 25, 6. 근데 빵이 엄청나죠. 빵이. 끝내줘. 야, 북바리 오늘 또 3마리 잡아서 맛있게 회 먹을 수 있겠습니다. 볼락. 이야, 이렇게 큰 볼락대를 잡다니 정말 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것들은 잘 말려서 통영에 계시는 장모님께 몇 마리 갖다 드리는 걸로, 와이프가 그렇게 하잖아요. 볼락 회 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에서 아가미 쪽으로 해서 피를 빼시고요. 그리고 허리에서부터 가슴 지느러미 쪽으로 칼집을 넣어서 쭉 당기면 바로 빠집니다. 그러면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배 지느러미와 그리고 등 지느러미를 살 쪽에 붙여서 보도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깍디를 싹 빼기 비모. 그러면 끝. 그리고 이제 칼로 슬링만 하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볼락을 컴퓨터 잡아서 흘리려면 다리가 잘 들어야거든요. 다리 잘 되는 걸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시 잡고 나면 깍디 잡고 쭉 잡고 쭉 완전 쉽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입니다. 깍디 잡고 손톱 누르고 딱 깍디 잡고 손톱 누르고 깍디 싹. 자, 빨리 되는지 보겠습니다. 피를 빼왔더니 부들부들하죠.
오늘도 아따 저 손가시 어세네. 지난번에는 칼로 일일이 다 떴는데 되겠죠 과연. 자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안 될 수가 있나. 됩니다. 아싸. 그래서 삐는 치고 이러면 삐는 너무 많이 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대비해서 다 손질해버립니다. 손질해보면 너무 편해요. 삐는 내가 튀겨보지 뿌리를 탁 했어요. 한 번도 못 먹어본 북바리를 갖다 2주째 지금. 우리 둘째가 진짜 먹을 복이 있어요. 늦게 오는데 평소에는 오늘 또 우찌 또 해 뜨는 줄 알고 또 벌써 들어온다. 오, 우찌 일찍 왔어요. 저 오늘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일찍 들어왔죠. 어, 나 좀 해줘봐. 해줘 편하게. 아니 뭐요? 아니 우찌 들어오자마자 그냥 뭐. 해줘 편안한 물로 함께 또 왔다 또 왔어. 아, 나 참네. 우리 집 초밥 숟가락에 볶발이 한 마리 얹고 와사비에 찍어서 한 마리 얹고 이러면 그냥 초밥이 되는 겁니다. 초밥집에 가도 없는 초밥이죠. 이거 볶발이 초밥은 다른 데 가면 없습니다. 아시죠? 쫀득쫀득하다. 어라 이지지. 북바리와 볼락, 손뱅이 머리를 회를 떠면서 다 뗐고요. 그 다음에 내장. 내장 이거 탕으로 끓여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 내장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볼락 알을 집어넣어서 같이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락은 금지 췌장은 있고요. 거먹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힌 놈들이 지금 고란 중이라서 잡아온 놈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탕을 만들었습니다. 꼭 씹으라. 다문나. 또. 하나. 좀 띠 올라서 먹어라. 니나 안 먹잖아. 니도 이리 와봐.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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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론. 한 번만 먹어봐라. 도로시가 뭐?